생산자. 우리는 생산자로서만 고민하면 돼요. 소비를 하는 걸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. 우리가 얼만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, 우리가 이걸 소비했을 때 만족할까라는 고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아니에요. 그건 소비자들의 고민. 생산자들의 고민은 우리가 얼만큼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냈는가를 고민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생산자로서 고민하면 어려워지는 거죠. 그러면 생산자의 목표는 상품 생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소비 트렌드를 그들이 좋아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업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제가 아까 키워드 드린 게 있어요. 지금 미용업계에서 고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? 애정, 스파. 그럼 스파를 하기 위해서 스파로 고객들한테 좋은 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스파를 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? 애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애정 있는 스파가 생산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의 과제가 되는 거죠. 소비를 할 때 이게 트렌디하고 애정이 있는 거야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생산해내는 가치가 소비자들의 소비 니즈에 부합하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.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원장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,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. 내가 마케팅할 때, 세일즈 할 때, 혹은 네이버 페이 할 때, 혹은 뭐 프로모션 만들 때, 혹은 인스타 블로그 할 때, 혹은 내가 기술적인 영역에서 노력을 할 때 이런 모든 가치들이 생산자로서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. 내가 커트 교육을 배우러 갔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배우는 이 컨텐츠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내가 봤을 때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우리 살롱에 가져갔을 때 이거를 생산자로서 팔 수 없는 컨텐츠야. 근데 내가 그냥 이 사람을 좋아해서 배우는 거야. 그러면 생산자로서의 도움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돼요. 소비한 것뿐이에요. 그거는. 그걸 배워서 생산한다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. 왜?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지 않고 강의를 들었으니까 난 소비만 한 거거든요. 그냥 만족했다. 내가 좋았다.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은 안 되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프로모션 그리고 네이버페이 이런 거예요. 자, 네이버페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. 네이버페이 지금 다들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왜 해야 돼요? 왜 해야 돼요? 왜 해야 돼요? 네이버페이 뭐 인기 스타일 올라가고 인기 디자인 올라가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 된대요. 그래서 해야 된대요. 그럼 우리는 왜 해야 돼요? 우리는 왜 해야 돼요? 우리는 왜 해야 돼요?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?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? 고객을 생산해낼 수 있으면 중요해지죠. 그걸 통해서. 근데 그걸 통해서 고객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중요하지 않죠. 네, M페이 결제 많이 해봤자 수수료만 많이 나와요. 생산해내지 못하면. 그냥 고객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M페이 결제하면 편하니까 이제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생산 가치를 만들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살롱에서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떤 계획을 실현할 때는 이걸 과연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가, 우리에게 생산의 가치,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소비할 만한 컨텐츠인가 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이런 생산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퀄리티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거는 퀄리티,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저품질의 제품은 인재는 부합하지 않아요. 그럼 이런 저품질의 제품들을 많이 없애는 게 여러분들이 생산사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자, 지금 저희 잘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생산자로서 살롱에서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한다. 우리가 생산자로서 살롱을 운영한다. 우리가 생산자로서 오너를 한다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생산자로서 어떤 생산을 했을 때 퀄리티, 기본 자질을 갖추는 것이 소비 니즈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 저품질, 지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품질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그럼 이 개선이 살롱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체크하면 돼요. 자,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여러분들 매장 입구를, 지금 여기 우리 매장 입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. 입구를 바라봤을 때 입구가 들어가고 싶은 매장과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매장 어떤 차이로 날까요? 어떤 차이로 날까요? 어떤 차이로 날까요? 분위기.
인테리어의 분위기, 그리고 직원들의 표정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고객들의 표정, 그리고 청결,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겠죠. 그러면 입구를 바라봤을 때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매장이다. 그러면 저퀄리티. 들어가고 싶은 매장이다. 고퀄리티.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? 내가 내 매장에서 오너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미용이니까 매장 안에서 근무하는 순간 나는 오너도 디자이너도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을 때는 다 생산자거든요. 그럼 내가 생산자로서 우리 매장 앞에 서서 우리 매장 봤을 때 들어가고 싶은 매장이 아니다. 그럼 저퀄리티죠. 그럼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매장은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품질 관리가. 3년차 매장인데 갓 오픈한 것 같은 매장이 무조건 고퀄리티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럼 기본, 소비하고 싶은 것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품질 관리를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.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백종원이에요. 골목식당 가면 뭐부터 봐요? 청결, 위생관리부터 하잖아요. 왜 백종원이 왜 그럴까요? 위생관리를 안 하는, 청결관리를 안 하는, 매장관리를 안 하는 매장은 일단 저퀄리티예요. 저퀄리티. 왜? 사람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공간의 에너지가 더러우면 만족이 안 되거든요. 그럼 기본적인 것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봐요. 자, 입점했어요. 자, 데스크. 데스크는 청결한가요? 생각해보면 돼요. 고객이 딱 기분 좋게 돈을 계산하고 나갈 수 있나요? 예를 들어 호텔에서 우리 밥 먹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?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딱 돼 있고 직원이 옆에 딱 서서 비즈에다 딱 해서 이렇게 딱 계산해 주죠. 네. 근데 데스크가 약간 이게 개인 사무실인지 고객을 계산하는 카운터인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고요. 그리고 식기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. 자, 고객들이 이제 커피나 물, 음료 이런 거 달라고 얘기해요. 유리컵도 쓰면 쓸수록 아시죠? 컨디션 떨어지는 거. 네. 식기 받치는 받침대도 시간 지나면 컨디션 떨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? 관리하세요.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. 고객에게 쓰는 타월, 어깨뽀, 그리고 털이개, 그리고 자리, 잡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 퀄리티를 결정해요. 그래서 업데이트를 잘 한다는 게 결국에는 퀄리티 유지.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퀄리티를 계속 올리자는 게 아니에요. 오픈 때 우리가 만들어낸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럼 이 퀄리티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? 매뉴얼이 있냐는 거예요. 원장님들 매장에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으세요? 그 매뉴얼이 뭐예요? 관리 방안, 구체적인 관리 방안. 그러니까 잘 관리할 게 이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루틴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?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이거 다 있어야 돼. 나 월요일, 수요일은 트레이를 다 빼서 풀 정리하고 월화수 목 금 토 일 중에 월요일, 수요일 풀 정리하니까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은 간단하게만 정리한다. 도구, 클리퍼, 바리깡 다 관리 매뉴얼 있나요? 세세한 거 하나가 다 차이 나는 거예요. 매장에 갔는데 다운펌을 하는데 그 락앤락 플라스틱 통에다가 다운펌 젤 넣어놓고 자랑스럽게 스티커까지 딱 붙여놓고 쓰는 거예요. 거기에 이렇게 딱 고객이 다운펌 하려면 그 락앤락 통을 이렇게 갖고 와서 트레이 올려놓고 그걸 딱딱딱 까갖고 이렇게 갖고 사삭사삭 하고 다시 딱딱딱 해갖고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. 일로 와봐. 이거 원래 우리 이렇게 썼어요? 그랬더니 왜 이렇게 써요?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? 이게 편해서요. 다운펌 우리 매뉴얼이 뭔데? 다운펌 고객이 오면 약을 제조해서 사용한다. 이게 매뉴얼이거든요. 아마 다 그런 게 찾아보면 한 100가지가 넘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퀄리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성과는 일어나지 않아요. 왜냐면 장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. 저희는 매장 8개까지밖에 없는 브랜드지만 카이정웨어 가이드북이라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안에 저희 매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
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매출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매장 관리, 약액 기장별로 약액 얼마나 써야 되는지, 뭐 응대, 복장, 청소,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애플민트 식물 키우기까지 있어요. 카이정헤어의 식물 키우는 방법까지 매뉴얼에 들어있고 다 있어요. 가지치기 그리고 브레오 뭐 이런 거 샴푸 쓰는 거 관리하는 방법, 그리고 건조기 관리하는 방법, 다 자체 제작한 거, 권리기 관리하는 방법, 약재 주문하는 방법, 그리고 뭐 세세한 것까지 보자면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. 이제 매장 마감 사진 올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가이드북으로 돼서 전 디자이너가 입사를 하면 이 가이드북을 받아요. 왜 받을까요? 퀄리티 유지 때문에. 그래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가이드북 보세요. 그러면 이제 가이드북에 내가 뭐가 뭘 잘못했지?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. 그게 퀄리티 유지예요. 그럼 성과 중심으로 매장을 성장시킨다 라고 했을 때 디자이너도 오너도 루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매뉴얼 루틴에 의해서 그 기본기를 관리한다. 그래서 사실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건 진짜 여러 가지 의미인 거예요. 내가 이 매뉴얼 보고, 저 이거 매뉴얼 보고 만드는데 꼬박 1년 걸렸거든요. 1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결국엔 저렇게 다 만들어냈는데, 뭐 진짜 사소한 것까지 얘기하자면 전 직원이 전화 응대하는 방법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다 전 지점 다 똑같이